백향목 강단. 이 시간은 하와이 백향목교회 담임 김덕환 목사의 백향목 강단이 방송됩니다. 감사에 대해서 제가 추수 감사절까지 다섯 주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서론으로 다윗의 감사 신앙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그런 고난도 겪었고 눈물도 흘린 이 왕이 감사하고 있거든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왜 감사 기도를 드리냐? 베들레헴에서 사는 이세의 막내아들, 다 쓰러진 가난한 가정, 누가 돌보지 않는 이런 가정.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윗이 왕으로 선임돼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2대왕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설명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일생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국은요, 1만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만년 가깝게 샤머니즘에 매여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가난하게 농경사회를 이루었어요. 근데요,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가 제물포항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한민족 조선 사람들에게 임해가지고 샤머니즘도 떠나고 귀신들도 떠나고 무당들도 떠나고 그러면서요, 한국이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정치가로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건 잘한 거예요. 경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냥 잘못한 것도 많지만 보세요, 우리 시대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농경사회를 우리가 다 겪었는데 거기 이제 산업화로 들어가가지고 IT 공업화로 들어가가지고 또 제4산업혁명 속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가요 정말 좋은 나라가 됐어요. 보세요, 3년 연속을 UN에 가가지고 BTS 방탄소년자들이 어린 가수들이요 전 세계를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카데미상을 한 번도 못 탔어요. 3년 전까지라도. 근데 보세요, 기생충으로 다 감독상까지 다 휩쓸고 지난번에는 또 조연상까지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또 하나, 하여튼 한국 음식이 잘 퍼져나가는데 지금은요, 핵 불닭 볶음면 그것이 전 세계로 또 흩어져가지고 매워 죽겠다 하면서도 맛있다 하면서 먹어요. 옛날 그렇게 못 사던 우리가 아니에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매주일 담임 김덕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1545 카메아메아 4 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 전화는 255-1234입니다.